저희 소개 좀 조금 꿈은 모르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 저는 계시니까. 네. 저는 국어 강사 김잼마라고 합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쿨해요. 인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미역 챙겼다 이제. 응. 낙도르시로. 응. 네. 가장 똑똑하신 것 같아요. 잡았대요 놈. 그럼 저기에서는 선생님 지나가면 난리 나겠구나. 그치 다 왜냐면 인강을 다 했어. 그치 그치. 학생들이 난리 나죠. 많이 알긴 하더라고요. 난리 나지 난리 나지. 난리 나지 진짜. 새학기가 이제 또 됐잖아요. 이제 졸업도 했지만 또 다른 분들한테 새학기인데 좀 너무 바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예 거의 매일 수업이 있고 인강 촬영도 동시에 하고 있어가지고. 한 군데 가는 거예요. 한 군데 아니니까 지금 이거 여기 오늘 시간이 안 되는데 지금 오신 거라니까. 아니 진짜 수업을 너 못 봤잖아. 보면은 진짜 계속 빠져들고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마네킹 너무 잘 쳐가지고 빠져서 보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의 주제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분 오셨다 가셨어요. 현재 분은 왔다 갔어요. 아, 그렇구나. 예, 현재 분은 오셨다 가셨는데. 제가 그렇다면 어디서 왔을까요? 과거 같이 보이세요? 미래 같이 보이세요? 저것도 동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셔. 그래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누나일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미래인지 과거인지. 예, 제가 한참 과거에서 왔습니다. 왜냐면 문학이기 때문에 뭔가 과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1절이니까, 예. 3.1절 특집이니까 네. 오늘 그 시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저항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저항시? 저항시 어떤 내용이 써 있을 것 같으세요? 저항시라고 하면은 우리 윤동주 시인 별이는 밤 그런 거에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죠? 그 당시 시대를 반박하고 있고 내 마음에 꿈틀거리는 이 자유를 같이 다 포함 내포되어 있는 시 이런 거 아닐까요? 아,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오늘 좋아요. 선생님이 참 그걸 알겠어. 뭐?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건데 리액션 너무 잘해주시고 내가 되게 뭔가 잘하는 거 올라오게 만들어.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항시라는 저항시. 거는 일제강점기 때 그 네. 저항의식을 가득 담고 있는 시가 저항시예요. 주로 이제 30년, 40년대에 쓰인 시들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딱 그때 극악에 달하던 시절이죠. 뒤로 갈수록. 그래서 오늘 일단 저항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3.1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3.1절 특집입니다. 예, 3.1절 특집입니다. 네, 어떤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김인연의! 예. 예. 3월 1일 날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세를 외친 어디서 혹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저 동대문 저 종로 예. 탑골공원 탑골공원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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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보다공원 예. 이쪽 돌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 종각역 쪽에서 이제 예. 제가 대학원을 보면 맞아. 김인현, 1919년 김인현 3월 1일에 탑골공원에 네.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만세운동을 부르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민족대표 33인이 예. 이제 앞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 이제 만세운동이 쫙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네. 오후 2시에 사람들이 막 기다립니다. 근데 민족대표 33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고요? 응.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들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잡혀갔나요? 그분들은 폐화관이라는 요리집 에 모이셨습니다. 뭐 그러지? 그분들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있었던 이유? 일단 만세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는지 아세요? 폭력 시위인지 비폭력 시위인지? 비폭력 시위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태극기만 들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정말 만세만 외쳤거든요. 네. 비폭력 평화 시위예요. 네. 근데 탑골공원에 쭉 가고 있는 길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혹여나 이게 폭력 시위로 변질될까 싶어서 그분들이 자리를 옮겨서 태화관이라는 곳에 따로 모입니다. 탑골공원 모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인 분들 이제 해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오리둥절하죠. 예, 네, 왜냐면 근데 해산할 순 없지. 만세 운동을 하려고 왔으니까. 그 결의를 가지고 모였으니까 다들 오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때
9년이었던 청년이 딱 떨치고 일어나서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용기 있는 청년이. 독립선언문을 막 읽는 거야, 앞에서. 갑자기? 어. 네. 독립선언문을 용기 있게 외칩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자, 정말. 제가 그래서 태극기를 가져왔습니다. 오, 아, 예. 자, 이걸 듣고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다 들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대한독립!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 시작됩니다. 아.